어제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30대 여성. 신고를 받고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도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조지 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기강회의를 경고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끊이지 않는 경찰의 비위 행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 두 명을 폭행했고, 이튿날 기동단 소속 다른 경찰은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은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거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찰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기강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